네,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절차가 복잡해 외면받았던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 달부터 개선됩니다.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네, 올해 배정된 예산은 62억 원. 지금까지 집행 실적은 고작 10%라는데 앞으로 이용이 많아질지 주목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다른 지역보다 최대 7배 많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제주 도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로 참여도는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지만 온라인 신청 개시는 신청 절차를 개선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우선 전용 누리집이 구축됐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입력해야 했던 개인정보는 첫 신청 때 입력하면 자동 저장되도록 개선됐고, 한 번에 최대 15건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력과 지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처리 상태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위한 그 별도의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서 온라인 신청할 때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은 65억 원. 한 명당 연간 4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받는 택배뿐 아니라 보내는 택배에 대한 배송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을 통해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6억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개선한 가운데 저조했던 지난해 성적표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